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귀찮지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청소하기, 샤워하기, 빨래하기, 그리고 식사를 한 뒤에 양치하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중에서 양치는 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3번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더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생동물 역시 이를 가지고 있지만 양치를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야생동물은 충치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흔히 이가 썩었다 라고 표현하는 충치는 치아 우식증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는 잇몸으로부터 돌출된 치관, 잇몸 아래에 있는 치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치관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알려진 에나멜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에나멜은 칼슘염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곳은 일반적인 균이 쉽게 함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긴 합니다. 충치의 원인이 되는 균은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라고 불리는 균인데 뮤탄스 균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에 있는 당분을 분해하고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뮤탄스 균에 의해 방출된 젖산은 에나멜을 녹이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즉 충치의 원인은 뮤탄스 균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당분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 입안으로 당분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충치가 생길 확률은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동물의 이빨 역시 에나멜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이 들어오면 뮤탄스 균에 의해 충치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야생동물이 주로 먹는 음식에는 당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충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충치가 전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에 의해 충치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나무 껍질, 풀을 씹거나 막대기를 이용하기도 하며 물을 마실 때 이빨을 씹거나 태양열로 살균을 하는 방법으로 양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대부분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충치에 의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한다고 합니다. 또한 설치류의 경우 이빨이 계속 자라고 상어의 경우 이빨이 재생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뒤 양치를 해야 하는 귀찮음은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야생동물의 이런 특징을 인간에게 적용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양치를 한다는 것은 꽤나 귀찮은 일이지만 우리의 이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조금 참으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해봅시다.